해보자. 미안, 틀렸으니까. 위에 있는 그래프는 보여주죠? 뭘 보여줘? 열쇠 공장. 어? 열쇠 공장? 팩토리가 공장이고요. 팩토가 뭐죠? 요소죠, 요소. 키는 핵심적이라는 뜻이고요. 핵심적인 요소를 보여주죠. 근데 어떤 요소? 영향을 주는 요소. 사람들의 영화 선택에 2013년과 2015년에 한국에서 둘 다에서 2013년, 2015년 둘 다에서 레이트 비율, 뭐의 비율? 스토리라인의 비율이 가장 높았죠. 얘기 핵심적인 요소 중에. 그러니까 스토리가 재밌어서 본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뭐의 경우에? 배우의 경우에는 그것은 영향을 줬는데 70% 이상의 영향을 줬죠. 응답자에. 어디서? 양쪽 해에서. 네, 분석이죠. 뭐랑 비교돼서? 2013년과 비교돼서 모든 핵심적인 요소의 비율, 뭘 제외한? 온라인 평가를 제외한 모든 비율이 2015년에 감소했던 거죠. 네, 그래프 한번 볼까요? 왜 헷갈렸는지. 네, 다 감소했는데, 어, 맞잖아. 아니, 잘못 봤어요. 아, 원래 이 문제는 잘못 봐서 틀린 문제야. 아직? 서수령, 나중에 학교 시험에 들려서 틀린단 말이야. 네, 다음, 4번. 모든 4개의 요소들 중에 스토리 라인이 가졌는데 가장 작은 차이를 가졌죠. 반면에 온라인 평가가 보여줬는데 뭘 보였어? 가장 커다란 차이를 보였죠. 2013년과 2015년 사이에서. 네. 평가가 스토리 라인이 4고요. 네, 4고 온라인 레이팅 6이네요. 6. 맞지? 아니구나. 어, 아닌데? 어, 이게 틀렸네. 이게 제일 큰. 다음에 뭐와는 달리? 2013년과는 달리 2014년 15년도에 감독에 대한 비율이 그것이 less than half는 뭐죠? 50% 미만이었죠. 뭐의 50% 미만이었어? 배우의 것의 50% 미만이었던 거죠. 네, 2015년도 배우가 얼마야? 배우가 73. 액터는 맞네요. 그치?